저번에는 그 프랑스 문학 작품 이제 인문학 수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원래 하던 그 미학 미술에 대한 부분, 특히 현대 미술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하게 됐던 그 테마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현대 미술에서는 YBA라 그래서 영국의 그 젊은 미술 작가들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거의 많이 옮겨졌죠. 현대 미술 작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센세이션들이. 자, 그 현대 미술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 예술을 하는 분야에서 이제 미술이란 파트가 과연 우리가 그림, 이 회화적인 부분과 뭐 전위 예술도 있고요, 퍼포먼스도 있고, 오브제, 이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현대 미술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학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재밌게 해석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투영해서 주관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냥 막무가내식이죠. 한국 그 미술 작가들의 경우는 솔직히 그냥 제가 욕먹을 요량을 그냥 좀 날카롭게 얘기를 드리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스타일도 바꾸고 혁신을 가지고 자기 거 자기 거를 그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고유한 분야에 대해서 뭐 그게 손상이 온다 이런 느낌도 있을 거지만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하지만 그걸 다 수렴하고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은. 솔직히 뭐 저도 이런 부분에서 듣기가 싫은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남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건 힘들지만 계속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저는 그래도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탐구나 공부나 변화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예술 작품을 해나가는 거는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일단 여기서는 이성이나 그런 인위적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성이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주목받게 된 배경, 바로 YBA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 작가. 이 80년대 말부터 이들의 활동이 제도권에서 흡수되고, 90년대 현대 미술이 국가 브랜딩과 창조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2000년대를 거쳐서. 자, 블랙시티 이후에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까지 아울러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구의 창조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제일 모직 자리에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만, 그 저번 정권 당시에 그 창조 경제 센터가 거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오페라 하우스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좀 구경할 수가 있는데, 이 창조 경영, 그렇죠? 국가 브랜딩,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그 브랜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창조의 제국, 문화와 예술로 경제를 살린다. 그런 취지죠. 창조 산업. 우리나라는 이런 브랜딩 부분이 그 창의성이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영국에서 제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예전에 그한달 전에 그 영화 했잖아요. 시계 태엽 오렌지. 근데 그 영상 속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색채와 미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영국이 더 보수적인 것 같은데, 미국이 오히려 지금 더 그런 분야에서는 영화나, 그죠? 이런 미술 쪽에서 영국이 더 오히려 아방가르다 느낌을 많이 요즘 받곤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도 결국 그래서 미국의 제약을 못 견디고 영국 가서 그런 특이한 영화들을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 키워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빅뱅의 탑시도 그뭐 미술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나름대로
국회의원 사모님이라든지 상류층 사모님들이 미술과 갤러리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컬렉터도 있고, 뭐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될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미술을 그냥 모은다는 것,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주제와 테마와 컨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목적의식과 그러한 것들이 좀 갖춰야 지고 나서 이제 그런 게 기반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 현대미술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력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치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백화점 VIP 고객들도 이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예, 괜찮으니까, 또 다른 그러한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문과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갖춰줘야지만, 잘못된 부르주아가 아닌 진정한 상류층의 귀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신분상승의 욕구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위한 욕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술이 돈이고 예술로 스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요즘 있잖아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랑하는 태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다르게 상상하는 것,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그러한 마인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영국을 이제 어느 정도 본보기 삼아서 어떻게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교육까지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미술이 우뚝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도 음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건물을 너무 조금 획일적으로 무채색으로 어둡고 건조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좀 예쁜 색상과 조금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건물을 그 컨셉에 맞게끔 획일적이지 않게 개성을 추구하면서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큰 선물로 그런 유산들은 남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나라 그 국민의 사고방식 같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영국이란 나라가 웨스트 엔드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 브로드웨이보다 웨스트 엔드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앤드류 로이드 웨버로 대표가 될수 있죠.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그리고 뭐그 캐츠,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뭐다 아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그 작가들이 지금 영국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컬렉터 찰스 사치가 또 그렇게 같이 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수도 같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런던에 이제 많이 가는 경우죠. 이게 우리 관광 명소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 영국이 지금 그 젊은 작가들을 이제 요번 학기에 제가 조금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그 영국은 이제 비틀스, 그죠? 그리고 뭐그 팝송하고 그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영국 영화들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원래는 이 나라 자체가 또 그런 대문호가 있는 나라였죠.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 근본은 나름대로 예전부터 어느 정도 그런 인문학적 속성을 가지고 자연과학이라든지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젊은 작가들이 쭉 이렇게 있고 하지만, 데미안 허스트하고 사치 컬렉션의 센세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타이틀로 잡았던 터너상,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만든 터너상입니다. 이 고급 예술의 대중화를 좀 얘기해 보겠는데, 역시나 그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 하지만 오페라 이런 것들도 지금 CG물 메가박스에 사죠. 하지만 이 음악이라는 부분이 클래식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MBC나 KBS에서 좀 대중적으로 뭐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화려한 그런 재미있는 무대를 통해서 그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은 저 또한 훨씬 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고, 지금 그 고급 예술의 대중화라는 말이 미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마틴 크리드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미술은 그래도 클래식 음악보다는 쉽고 접근성도 괜찮고 시간도 제 생각에는 뭐한 10분의 1 정도만 해도 미술은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은 정말 오페라 이런 거는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계속 들어야 되는 시간이 지금 현대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터너상 후보작 전시회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 이제 테이트 브리튼인데, 이 영국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장악한 그런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할수 있죠. 이 터너상 영국에는 음악과 미술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1984년부터 이 터너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아, 한번 좀 봤던 그런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 터너상이 이제 국내외 큐레이터와 평론가, 미술관장으로 구성된 5명 내외 심사위원단이 일단 작가 4명을 선정을 하고요. 이들 후보에게 각 5,000파운드, 최종 수상자인 25,000파운드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미술관의 연구 소장품으로 이런 작품들이 또 구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명예로운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고 어떤 그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는 그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명성과 명예와 요즘엔 경제적인 어떤 돈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함께 하잖아요. 유명해질수록 부가 축적이 되고 인기가 더해질수록 부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터너상에 주목할 만한 점은 시상식이 영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미디어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채널4가 후원을 했고요. 저녁 황금 시간대에 전 과정이 전국으로 전파를 이제 탔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미국의 오스카상 그 부분도 조금 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각종 중계들 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디카프리오 나오고 탐 크루즈 나오고 브래드 피트가 나오잖아요. 영화는 원래 대중적인데 또 그런 것까지 또 하니까 더 대중적일 수 있죠. 하지만 요즘 그 오스카상의 작품들은 조금 또 대중성들하고 거리가 먼 경우도 많죠. 자, 타이타닉 할 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지루한 영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미술의 미디어 이벤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팝 가수 마돈나 아실 거예요. 영화 배우 데니스 호퍼와 주드로 등이 뭐 심지어는 전 예술가 존 레논의 오너요코 등이 이 시상식에 초대되어서 더더욱 이제 대중적인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터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타와 아티스트 그리고 아트와 TV 만남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이제 작가들이 TV 작가들이 이런 거를 조금 복받아서 좀 다양한 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먹방 뭐 뉴스 이런 거 말고 뭐또 연예인 나오는 유재석 씨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나 이렇게 좀 획일적인 그런 방송을 이제 떠나서 다양한 다큐 교양도 이제 조금 옛날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 더더욱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좀 방송이 삭막해지는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있잖아요.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마돈나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다 칼로의 어떤 그 그림을 또 수집을 해서 자기가 이제 또 그쪽에 좀 일가견이 있는 양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도 마인드가 있는 거죠. 제2의 패기 쿠겐하임을 꿈꾸는
그런 느낌도 좀 제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탑도 실제로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런 저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가수 연예인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몸값이든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클래식이나 미술 메디체가처럼 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터너상, 뉴욕의 휴고 보스 프라이즈, 네덜란드의 빈센트 어워드, 파리의 프리 마르셀 디상, 스페인의 호안 미로 프라이즈 등 이런 우리 뭐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올해 작가상 이런 이제 상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술에 있어서 또 상을 매긴다는 것도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마돈나의 말처럼. 자, 1984년 테이트가 처음 주최했고 테이트 모던이 개관한 이후에 터너상은 계속 테이트 갤러리, 즉 테이트 브리튼에 열리고 있다. 테이트 갤러리 꼭 기억하시고요.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2007년 유럽 문화 도시 지정을 기념해 테이트 리버풀에서 열린 적도 있고, 2011년도 이후는 경년마다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정기적이고 뭐 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요, 그죠? 조금 더 우리 접근성이 우리 학생들이든 국민들이든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미술관을 운영하는 관장, 자, 후원자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 그분들도 논리력과 설득력과 정치력을 사교성을 갖춰야 되겠죠. 예, 외국의 미술관장들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예술에서도 중요한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계를 휩쓸었던 추상 표현주의의 반대급부로 발전하는 미술운동입니다. 그 미니멀리즘은 격렬한 형의 흔적을 담은 액션 페인팅이나 단색주의 생면으로 가득 찬 거대한 캔버스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추구한 생면 추상과는 정반대였고요. 말 그대로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손길을 최소화해 재료 자체가 작품이 되는 차가운 미술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미술이 할 이런 정도. 네이버 지식이나 제가 요 영상 올리면서 사진을 아마 첨부하겠지만 칼 안드레의 평형이라는 그 작품, 1960년도 내화벽돌로 이루어진 이 그냥 이거 벽돌을 주문한 게 그냥 땅바닥에 놓고 이거 그냥 작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황당한 경우가 많죠, 현대미술은. 테이트가 소장품을 구입하기로 한칼 안드레의 작품, 예, 평형, 평범한 벽돌을 바닥에 나란히 깔아놓은 미니멀리즘의 대표작. 예. 자, 그는 이제 이칼 안드레라는 사람이 60대 중반부터 공장에서 주문 생산된 알루미늄, 철, 동, 아연, 납 등을 사용해 일정한 크기와 반복적인 구조로 바닥에 펼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의 작품이 미술사 측으로 중요한 의미를 남는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을 깨뜨린 혁신적 태도 때문이죠. 한마디로 현대미술은 꿈보다 해몽이에요. 제목 잘 짓고 컨셉 잘 잡고 설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 원재료를 바닥에 납작하게 깔아서 수평성을 도입한 것이죠. 예, 수직으로 작품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조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테이트 측이 혁신성을 높이 평가해서 영구 소장품으로 사들이겠다고 하자 언론과 사회에서 맹비난을 했죠. 신문들은 일제히 벽돌 조각을 구입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예,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미술 작가들은 이런 이제 YBN이나 이런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런 조금 너무 이제 아방가르드한 작가들이 이런 상들이나 작품을 굉장히 시기하고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런 데모도 많이 합니다. 예. 항상 그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테이트는 그죠? 자꾸 이런 뭐좀 황당한 작품으로 상을 주니까 왜곡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고
현대 미술이 왜 수집되고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적인 장치가 그 TT에서는 절실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입하는 방안이 요구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 빠르게 얘들은 지금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 예술계와 좀 다르죠.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터너상이었고요. 현대 미술과 대중 이해 사이의 거대한 심연을 좁히고,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 미술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과 공감이나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이근희 씨도 솔직히 제가 강의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소중한 수천억 수조 원을 모아서 자기 가족과 자기만 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만인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과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포틀레츠입니다. 예. 자,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 유럽 인상주의의 대선배라 자랑하는 화가 조지프 말럿 윌리엄 터너 이름에서 이 터너상이 나온 건데요. 미술사 쪽으로 대가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맞죠.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의외로 영국에서 큰 예술가들이 없습니다. 이 독보적이죠. 뭐, 음악에서는 에드워드 엘가, 헨리 퍼셀, 그리고 뭐, 바이올리니스트, 그 첼리스트, 제크린 디플로이 이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영국이 현저히 예술가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 터너상이 애초에 영국 정체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행사였고, 작가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세계 미술계에 대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하는 다른 상에 비해 터너상은 영국 출신 작가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으로 영국이 세계 미술의 중심에 서면서 터너상 역시 급속히 글로벌화가 이루어져 지역적 배타성을 많이 벗어난 추세입니다. 네, 영국이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른 나라 작가들도 많이 타게 됩니다. 이러면서 더더욱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몽골이나 미국처럼 로마처럼 이렇게 다뭐 다문화를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국의 또 하나의 행사로서 이는 터너상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고 나름대로 이제 자리 잡기가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이벤트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설립 당시 영국 출판계 대형 이벤트인 부커상 있죠. 예.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도 부커상 그 원작을 토대로 했는데 현대 미술의 사회적 지위가 문학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만큼 부커상만 한 대중적 호응을 단번에 얻을 수는 없었어요. 이때 터너상은요. 이제 그 YBA들이 이제 천천히 이 터너상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변증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트레이시 에민이라고 그 여성 작가도 YBA 중에 한 명인데 작품 이름이 나의 침대였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자기 남자친구하고 침대에서 잤던 그걸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뭐 생수병이 있고 팬티가 있고 콘돔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사용하던 침대를 그대로 옮겨와서 99년에 터너상 후보로 된 예, 현대 미술의 또 상징적인 작품이죠.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 이름이 나의 침대입니다. 터너상이 미술계 안팎으로 영향을 넓히는 동안 안티세력도 만만치 않게 성장했고요. 모든 시상식은 어리석다고 생각한 그것은 이제 마돈나뿐만이 아니었죠. 근본적으로 미술이 무슨 스포츠냐, 그죠? 예, 경쟁시키게. 발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모독을 주장했죠. 후보도 막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경쟁하고 후보를 만들어야지 그 긴장감, 스릴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래서 많이 대중화가 된 겁니다.
굳이 뭐 옛날 거 이런 거만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재미, 하여튼 영국 가시면은 런던에 이제 미술이나 뮤지컬이나 그 로얄 오페라 하우스나 BBC 브롬솔이나 발레든 그 오페라든 클래식이든 런던에서는 그런 문화와 예술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그냥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곳만 가시지 말고 뭐 대형 박물관 이런 거말 이런 것도 가야 되겠지만은 거기만 가시지 말고 실제 음악과 미술과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요즘은 다양한 인종이 영국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보면서 한번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968년생 이제 마틴 크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영상 화면에 사진으로 제가 띄울 거지만 마틴 크리드는 작품 이름이 작품 232번이에요. 온 세상 플러스 작품은 온 세상. 작품 제목이 그죠? 작품이 그래요. 작품 제목은 작품 232번이고, 그 작품의 컨텐츠가 공식으로 나와 있죠. 온 세상 플러스 작품은 온 세상. 자, 그럼 작품이 온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품이 그 정도로 온 세상 같다는 느낌으로 공식을 만든 거죠. 이거를 이제 테이트 미술관의 네온 사인으로 이 공식을 이렇게 영어로 그죠? The whole world plus the work equal the whole world 이렇게 테이트 미술관에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 작품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건지 황당한 건지 그죠?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작품은 제로라고 볼수 있죠.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란 답이 나오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온 세상이 작품이고 동시에 작품은 곧 세상이라는 의미도 되죠. 마틴 크리드 터너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분은 네온 사인으로 작품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도 조명이나 네온 사인 그런 그빛 있잖아요. 아름다운 색상을 이렇게. 요즘 자동차도 보면은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 그런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LED 램프 이런 거 보면은 그 가격은 솔직히 그렇게 얼마 안 하는데 그게 그 차의 어떤 그 판매 대수를 좌우하거나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램프 등 하나, 무드 램프 안에 이제 요즘에 앰비언트 라이트 다 있어야 되잖아요. LED 램프도 그렇고 뒤에 후면 등도 그죠? 턴 시그널 같은 것도 있고요. 마틴 크리드가 뭐 아우디나 BMW 이런 데 진짜 그런 힌트를 좀더잘줄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은 이런 그 등이나 빛, 형광등, 네온등 이런 걸로 이제 작품을 하는데 마틴 크리드의 또 제목이 작품 227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나 소제목은 전멸하는 불빛. 예,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미술관을 이렇게 막 뛰어 다니는 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작품 850번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막그 미술관을 뛰어다니는 걸딱 순간에 포착해 사진 찍어가지고 이걸 또 작품으로 남겼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또 기존의 관객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 있었대요. 이런 빈 공간에 그냥 조명 하나 켜놓고 작품이라 그러니까 분노한 관람객 한 명이 전시실 안에 계란을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이 마틴 크리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방에 뭐하러 계란을 던졌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든 거였다고 합니다. 네. 자, 마틴 크리드 작품 850번 이게 막 퍼포먼스라는 이거 여자가 막 뛰어다니는 이런 그거는 한 사람씩 복도 입구부터 끝까지 달리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4년 계획으로 진행된 문화 올림피아드의 첫 프로젝트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긴 복도를 저리 질주하는 주자들의 움직임은 그림과 주걱으로 가득 찬 정지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음악적 리듬감을 부여했다. 그렇죠. 이 장면 오히려 음악적으로 봤다는 거네요. 리듬감으로. 고영한 미술관에서 뜻밖의 비일상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웃음과 놀라움을 함께 선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리듬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세상에 평온함을 주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황당하다기보다는 이게 배운 거예요. 이런 마인드, 이 사고방식이. 제가 우리나라 작가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철학과 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일정한 리듬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세상에 평온함을 주거든요. 그게 마치 모차르트 음악의 고전주의의 2악장 같은 거죠.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통해서, 그죠? 음악적인 형식이죠. 평온함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2악장의 아다지오 느린 악장의 그 선율들, 그 장조의 선율, 밝고 경쾌한, 하지만 느린, 그걸 이 달리는 리듬감에서 포착해서 사진 찍으면서 이 바쁜 일상에서, 그죠? 미친 듯이 돌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음악적인 감성을, 이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런 거는. 네. 마틴 크리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술 강의, 영국 YB의 젊은 작가들 중에서 마틴 크리드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